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SK하이닉스와 나무가, ST팜과 ISC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SK하이닉스가 주력 종목 코너에서 나오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어떤 반도체 업황의 개선 기대감으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바닥권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퓨어 반도체 업체로서 이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동사는 물론 2분기 실적 또 계속해서 약간은 둔화되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긍정적인 소식에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카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이 결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이 공급자 우위의 산업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하반기로 갈수록 그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 성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점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SK하이닉스는 그 반도체 업황이 이런 그런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단기에 많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저평가되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도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ST팜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꾸준하게 그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올리고펩타이드 원료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소부제 쪽의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바이오 소부전 업체로서의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2024년과 2025년에는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mRNA 플랫폼 사업 역시 어떤 기술 이전에 모멘텀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술 이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올리고펩타이드와 함께 mRNA 원료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성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